그러니까 디스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은 뭐냐면 내 자신, 마이 뭐죠? 인스턴스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컴파일러가 있고 인터프리터가 있다 그랬잖아요. 제일 조금 이제 러프하게 봤을 때 컴파일러는 뭐 자바 C, 그다음에 GCC 해가지고 C를 컴파일하죠. 컴파일하면 뭐로 바뀐다고요? 기계어로 바뀌어요.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코드로. 자바는 바이트 코드도 있죠. 중간에 바이트 코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기계어로 바뀌고 실행이 되죠. 인터프리터는 컴파일 과정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컴파일을 대신하는 게 뭐라고요? 제가 평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평가가 컴파일이에요. 컴파일. 그래서 평가하면서 우리가 어떤 변수가 있고 어떤 변수가 있고 이렇게 하죠. 그런 다음에 실행을 하면서 실제로 값이 세팅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인터프리터 언어거든요. 평가 단계에서 바로 컴파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인스턴스는 그럼 언제 생겨요? 평가 단계에 생기나요? 실행 단계에 생기나요? 이거는 이제 전역이냐, 그 다음에 함수 영역이냐, 블럭이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요. 모듈이냐. 이게 뭐죠, 우리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스코프죠, 스코프. 우리의 범위. 스코프라 그러고, 이제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거 실행 컨텍스트라고 부를 거예요. 엑시큐션 컨텍스트인데 발음하기 힘드니까 그냥 실행 컨텍스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컨텍스트 얘기 한번 했었죠. 도메인, 컨텍스트, 스코프. 요 차이. 안 했나요? 도메인은 좀 뭐죠? 좀 도메인 좀 넓은 개념이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도메인은 뭐죠? 프로그래밍이라는 도메인이죠. 소프트웨어 과학, 컴퓨터 과학, 뭐 코딩 이런 컴퓨터 사이언스 도메인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데 그중에서 어떤 컨텍스트에 있는 거죠? 우리가 뭐 공부를 하고 있는 컨텍스트에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뭔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있는 이런 컨텍스트에 있는 겁니다. 좀 작아졌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디 있죠? 이 싹이라는 공간에 있죠. 아카데미에. 이 아카데미라는 스코프에 존재하는 거예요. 같은 도메인이 있지만 스코프가 다르면 서로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스코프, 컨텍스트, 도메인 다 어떠한 영역을 나타내는 거죠. 어떤 바운더리. 예, 자기의 영역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행 컨텍스트라는 거는 로컬이라고 부르는데 글로벌이 있고 그 다음에 함수 또는 블럭. 자, 블럭이 예전에는 블럭이 없었어요. ES6부터 생긴 거죠. 뭐 때문에? 콘스트하고 렛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어쨌든, 요건 조금 이따가 좀 더 나갈 거고요. 그러니까 디스랑 지금 실행 컨텍스트랑 이어서 막 제가 할 거예요. 또 얘기를. 그러니까 또 이제 뭐 꼬꼬무가 될 수 있는데 최대한 조심할게요. 자, 어쨌든 인스턴스는 내가 소스 코드를 한번 쫙 읽죠. 컴파일러가. 인터프리터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쫙 한번 읽어요. 읽으면서 인스턴스는 그때 생성되죠. 전역이면. 그래서 지금 막 섞이는데 평가와 실행인데 처음에 순서가 이래요. 전역. 자, 컴파일러 같은 경우는 컴파일러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이제 우리는 자바스크립트 기준으로 합시다. 펑셔널 랭귀지 기준으로. 자, 전역 코드. 전역 코드 평가가 있어요. 먼저 컴파일을 해야지 내가 메모리를 확보할 거 아니에요. 그죠? 컴파일할 때 메모리 위치를 잡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컴파일러는 실제로 메모리의 사이즈까지 다 잡죠. 내가 어떻게 해서 사이즈를 잡을 수 있냐면 컴파일러는 타입이 항상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int i는 뭐 0. 그죠? 그 다음에 float f는 7.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스트링은 없죠. C 언어 예를 들어 봅시다. 물론 자바는 있어요. 포인터 사이즈죠. C 배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자, 그래서 내가 C는 이게 뭐 스트링이니까 S라고 합시다. 여기다가 캐릭터 여러 개를 둘 거예요. 처음에 이런 의미로 포인터를 썼다가 실제로 이 포인터는 메모리의 위치죠. 예, 이건 몰라도 됩니다. 내가 A, B, C 이렇게 잡았다 칩시다. 자, 그러면은 컴파일러 할 때, 컴파일 할 때 인트는 4바이트라고 그랬다, 그죠?
그럼 4바이트 잡죠. 플로트는 8바이트라고 그랬네. 8바이트 잡았어요. 그럼 12바이트 잡혔죠. 그 다음 캐릭터 요거는 알 수가 없어요. 몇 개가 올지. 위치만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메모리 한 슬롯이 얼마라고 그랬죠? 뭐 1바이트다 그랬다. 그러면은 얘는 1바이트만 일단 잡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데이터는 어디 있는 거예요? 힙 영역에 있는 거죠. 저기 다른 레퍼런스 되고 있는데. 그럼 일단 컴파일러는 어디까지 잡냐면 요거를 안 잡죠. 컴파일 하는 과정에서는. 그러면 요거 이제 1바이트라고 했으니까 12바이트에 1바이트니까 13바이트네요. 그죠?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함수를 내가 뭐 보이드라고 했던 뭐 인트를 하나 리턴하는 어떤 함수가 하나 있어요. 그럼 이 함수는 여기서 뭐 인트를 받아요. 컴파일러들을 보면 이렇게 어때요? 다 타입을 정해줘야 되죠. 타입을 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컴파일할 때 메모리 사이즈를 잡기 위해서. 사이즈를 잡는단 말은 뭐죠? 메모리에 1바이트가 필요하네 한 칸, 4바이트가 필요하네 네 칸, 그죠? 이걸 미리 잡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컴파일러가 실행할 때 훨씬 더 빠르겠죠. 인터프리터는 이거 잡아요, 안 잡아요? 처음엔 안 잡아요. 왜? 타입을 알 수가 없잖아. 펑셔널 랭귀지는, 인터프리터들은 뭐 베이직도 마찬가지고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고 실행을 해봐야 알죠. 여기에 무슨 값이 들어올지. 스트링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바 해놓고. 그러니까 사이즈를 잡을 수가 없어. 위치는 잡죠. 메모리 위치는 잡을 수 있지만 사이즈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코드는 실행될 때 가장 부담스러운 게 뭐라고 했죠? 메모리의 확보다. 그죠? 메모리를 확보하는데 가장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메모리 확보를 가장 안 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 컴파일러는 이렇게 미리 공간을 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행이 어때요? 훨씬 빠르겠죠, 인터프리터보다. 인터프리터는 이 메모리 사이즈도 안 잡고 또 심지어 뭐 하고 있어요? 내가 딱 실행했을 때 그때 뭐 하고 있어요? 컴파일을 하고 있는 거죠, 평가. 인터프리팅이라고 그러는데 인터프리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 컴파일하라, 실행하라, 정신없죠. 그래서 펑셔널 랭귀지가 과거에는 곽강을 못 받았어요. 왜? 하드웨어 성능이 너무나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하드웨어 성능이 너무 좋죠. 핸드폰도 뭐 거의 슈퍼컴퓨터급이죠. 90년대 초에 슈퍼컴퓨터가 지금 핸드폰보다 느리니까.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빨라짐으로써 이렇게 복잡하게 힘들게 짜지 말자. C 배우다가 포인트 배우다가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말고 정말 그 선언형으로 짤 수 있는 코드를 배워보자 하다 보니 이제 펑셔널 랭귀지가 쭉 뜨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하지만 세탁기에 들어가는 거, TV에 들어가는 이런 소프트웨어들은 어때요? 아직도 C로 짜야 되겠죠. 걔들은 하드웨어가 약하잖아요. 물론 요즘 TV들은 컴퓨터가 들어가 있지만 세탁기다, 뭐 공기청정기다, 이런 마이크다 이런 거 다 이제 하드웨어가 딸리니까 C로 짭니다. 물론 거기다가 자바, 인베이디드 자바나 자바스크립트도 있죠. 스몰 자바스크립트도 아주 작게 만들어서 돌릴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메모리 확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실행 평가할 때 전역 코드를 평가하는 단계에서 메모리 위치를 잡는다. 메모리 위치를 잡으면 뭘 인스턴스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인스턴스는 메모리에 있는 나니까, 내 객체 자신이니까. 그래서 내 위치를 딱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new A 이렇게 했어요. A는 이 코드를 만나면 평가를 했어요. 이게 지금 전역이죠. 전역 스코프죠. 그 다음에 function 뭐 F다. 이거는 뭐예요? 이 부분은 알파 이 부분은 아직 평가 안 했죠. 이 함수는 언제, 이 함수는 전역이지만 이 F의 위치를 잡아놔요. 아, F 있다. F라는 거는 펑션 오브젝트야, 함수야 라고 자리는, 위치는 잡아놓지만 이걸 아직 평가는 안 해요. 평가와 실행을 안 해요. 언제 실행해요? 여기 F 콜 했을 때. 왜? F를 안 불렀어요, 한 번도. 코드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도 아무 에러 없죠, 사실. 안 불러도 상관없잖아요. 그럴 때 굳이 이걸 만들 필요는 없겠죠. 그럼 F 이걸 만났을 때 그때 얘를 평가합니다, 실행했을 때. 그래서 일단 요 코드를 딱 만나면 여기 조금 더 쓸게요. 바, 전역이니까 G라고 씁시다. G는 1. 그 다음에 콘스트도 하나 잡을까요? 콘스트하고 바하고는 다르죠? C1이라고 합시다. 자, 바는 전역 스코프예요. 자기 스코프가.
컨스트는 무슨 스코프? 블록 레벨 스코프죠. 블록 스코프예요. 블록 스코프. 어떤 블록이에요? 지금 저녁이니까 저녁 블록 스코프겠네요. 저녁 레벨 블록 스코프. 어쨌든 이 G, C1, G, C1 이런 건 메모리 다 잡아야 되겠죠. 하지만 값은 아직 안 잡았어요. 지금 무슨 단계? 전역 코드 평가 단계예요. 자, 쭉 가요. 자, 평가 다 끝났어요. 컴파일 에러는 없어, 특별하게. 여기서는 어떤 거 잡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let C2, C1 이렇게 하면 이런 거 컴파일 에러 내야 되죠. 야, 이거 두 군데 잡힐 수가 없어, 같은 이름으로. 이런 거 없으면 이제 평가 끝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자, 그럴 때 이 A라는 거는 위치만 잡았지. A라는 여기 A라고 합시다. A가 제일 먼저니까. A 여기다가 만들 거야. 했지만, 이 위치는 잡았지만, 아직 얘 속에 내용은 찼어요? 안 찼어요? 안 찼어요. G도 마찬가지예요. 1이라는 값이 아직 안 바뀌었죠. 아직 안 바뀌었어요. 자, 지금 평가만 했을 거예요. 대충 위치만 잡는 거예요. 이렇게 메모리에 위치. 사이즈는 알 수가 없어요. 값이 들어와 봐야 알아요. 그래서 인터프리터가 느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해요. 실행을 쫙 하는데 G가 1이네요. 넘버네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8바이트 잡죠. 자바스크립트는 W형으로 잡으니까. 그러면은 G를 8바이트를 확보를 하겠죠. 쭉. 이거 프리미티브 타입이니까 8바이트를 확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처음에 잡을 때 대충 감은 오겠죠. 내가 한 칸에 한 칸에 이렇게 잡진 않을 거 아니에요. 좀 넉넉하게 잡겠죠. 자, 그 다음에 C1도 2네요. 그제서야 얘는 1 바뀌었고 C1은 2 바뀌었고 A는 New A 했죠. 그럼 A가 여기 어디 뭐 클래스 A 이렇게 해가지고 있겠죠. 컨스트럭터. 그럼 그제서야 뭘 실행해요? 이 컨스트럭터 함수를 실행하죠. 자, 이거는 사실은 클래스는 함수라 그랬다. 그죠? 그러면은 인제 함수 레벨 스코프로 들어간 거예요. 전역에서. 그럼 이건 지금 전역이었다가 함수 레벨 스코프를 따로 잡아요. 지금 대략적으로 봤다가 자세히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함수 레벨 스코프로 들어가서 여기 이제 A라는 게 잡히겠죠. A는 사실 여기서 내가 위치를 잡아놨다며 아까. 그죠? A 위치만 잡았어요. 근데 실제로 A의 요 인스턴스는 어디 생겼어요? 이쪽 생겼어요. 함수 레벨 스코프. 함수 정확하게 얘기하면 함수 실행 컨텍스트. 컨텍스트 이렇게 좀 줄였을게요. 그래서 function, execution, context. 여기에 딱 A라는 게 생겨요. 이제 A겠죠. A의 인스턴스겠죠. 요거를 얘는 이렇게 참조하겠죠. 오브젝트니까. primitive 타입이 아닌 거는 다 어때요? 다 참조죠. 참조 여기 우리가 뭐 힙이라고 불렀던 거. 이제 힙의 이제 정체가 이제 곧 밝혀질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값이 실제로 A에 딱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function F네요. 예, 아까 평가 다 했죠. 넘어가요. 실행하는 게 아니잖아, 아직. 자, 요걸 만났어요. 이제 실행이죠. 그제서야 이제 F 속, 함수 속에 들어가요. 들어갔더니 여기 const, 뭐, C2라고 합시다. C2는 5. 이렇게 잡았어요. 자, F는, 그럼 C2는 여기 잡을까요? 여기 잡으면 복잡하죠, 지금. 여기 뭐만 있어요, 지금. 제일 바깥쪽 전역만 있죠. 함수 속은 여기 따로 잡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 F1은 function object. 아까 F 잡아놨죠. 그래서 요거는 요 따로 만들어요. 이 function object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 코드 평가할 때 이 코드를 제가 어디 스택 영역에 올려놓는다 그랬죠. 계속 반복해서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function object 제가 F.O라고 쓰는 거는 다 함수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 코드가 어딘가에 존재한다. 자, 그 다음에 실행했더니 F가 이 코드만 갖고 있는 거 아니죠. 지금 C2라는 걸 갖고 있네. 그럼 C2도 여기 잡아야 되겠다. 그죠? 여기다 잡읍시다. C2. C2에는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5를 바로 박지 않아요. F 함수 속에는 코드가 다섯 줄 있다. 그럼 다섯 줄을 다 평가하죠, 먼저. 똑같이. 방금 전역 평가한 것처럼. 이걸 평가를 쭉 다 했어요. 다섯 줄 다. 에러가 없어. 구문상 문제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실행합니다. 평가가 다 끝나면 사실은 이제 펑션 오브젝트가 제자리 잡아요. 제자리 잡아가지고 이 스택 영역에 따로 잡힌다.
저녁에 잡힐 수도 있고, 이건 저녁이니까 지금 저녁에 잡혔겠죠, 실제로. 저녁 어떤 영역에. 그 다음에 C2, O 했어요. C2, 이제 O. 실행할 때 그제서야 O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쭉쭉쭉 코드 실행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내가 A를 접근하면 어떻게 돼요? 이 A. 접근할 수 있을까요? A.name. 이걸 뭐 콘솔.log을 찍을 수 있겠죠. 이거 에러 나요, 안 나요? 안 나겠죠. 왜 안 나죠? 근데 이게 왜 에러가 안 날까? 이 함수 스코프는 여기 지금 따로 있잖아요. 이게 F 거거든요. 여기 C2밖에 없어요. 근데 A를 참조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A는 어디 있죠, 지금? 여기 있네요. 그죠? 지금 복잡해서 안 보이죠? 조금 깨끗하게 그릴게요. 실제로 A의 위치는 여기 있어요. 여기가 100번이다 그러면 여기 100이 들어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A를 만났어요. 그럼 A를 여기다가 다시 만드나요? 아니죠. 이미 만들어진 거 이걸 쓰면 되죠. 여기에 네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A가 있네? 가요. 그러면 A 갔더니 100번에 있네? 100번에 갔어. 거기에 네임이 뭐 홍이야. 아, 홍. 그제서야 찍으면 되죠. 그럼 얘는 뭐예요? A를 안 갖고 있지만 A에 뭘 알아야 되죠? 위치를 알아야 되죠. 100이라는 거. 누가 알려줘요? 모르니까, 아, 이거 링크들을 하나 잡아야 되겠네. 요 X라고 하는 요 포인터를 하나 내가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뭘? 이 F를 평가하고 실행할 때 평가하는 단계에서 먼저 X에 대한 뭘 잡으면 돼요? 평가할 때, 실행할 때는 지금 써야 되니까 바로 A를. 여기 바로 가야 되잖아요. 여기 가야 되는데 내가 실행할 때 찾아서 가기 힘들잖아. A가 어디 있지? 하고 여기서부터 뒤져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예 컨텍스트를, 여기 포인트를 하나 잡아 놓는 거예요. 어떤 포인트를? 전역 포인트. 또 하나 잡아야겠죠. 내 상위. 근데 지금 상위는 없어요. 내가 제일 바깥쪽이니까. 근데 만약에 펑션 F1이 있고요. 이 함수 속에서 펑션 F2가 있어. 이렇게 되면 F2는 여기 있는 변수 접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상위니까. 하지만 F1에서 F2에 있는 변수 접근 못하죠. 그러면은, 아, 나보다 위쪽에 있는 애들은 내가 다 포인트를 갖고 있어야겠네. 지금 여기가 전역 X를, 전역. 이건 전역이죠. 전역은 누구나 다 갖고 있어야 되죠. 왜? 제일 바깥쪽에 있는 거 다 접근해야 되니까, 여기 위에 있는 것도. 이게 전역이잖아, 지금. 그래서 여기 있는 변수도 내가 접근해야 되니까 전역 포인터는 무조건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한 포인터라는 거는 걔가 어디에 있는지의 위치예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저쪽 같이 F2 같은 경우. F2다. 그럼 F2에 이제 실행 컨텍스트가 생겨요. 실행 컨텍스트. 뭔지 모르겠지만 메모리 영역이 생긴다. 그럼 얘는 F2 거예요. 그럼 F1은? F1도 여기 있겠죠. 자기만의 컨텍스트가 생긴다 그랬으니까. 실행 컨텍스트가. 자, 이제 점점점 실행 컨텍스트를 익숙해 가세요. 그럼 F2는 뭘 갖고 있어야 되죠? F1에 내가 얘 A 변수를 요 뭐 X1이라고 합시다. 이 X1이라는 변수를 쓸지 안 쓸지 몰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F1에 대한 참조를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쓰게 되면 바로 내가 갖고 오겠죠. 왜 그러냐면 이건 지금 언제 만든다 그랬죠? 메모리에 뭐 사이즈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위치를 잡는다는 거는 메모리가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메모리는 언제 잡힌다고? 평가 단계. 아까 제가 컴파일러 얘기를 한 게 그거예요. 컴파일 할 때 우리가 메모리를 확보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컴파일러는 사이즈까지 다 확보하니까 엄청 빠른 거고 인터프리터는 평가 단계에 메모리의 위치만 잡는 거예요. 사이즈는 알 수가 없어. 런타임 중에 타입이 결정되니까. 그래서 평가 단계 어쨌든 잡아야 돼. 실행을 해봐야 알잖아요. 이 X1을 쓰는지 안 쓰는지 몰라. 평가 단계에 쓰고. 자, 그 다음 또 하나 있어야 되죠. 전역. 이쪽. 전역을 잡기 위해서 또 전역에 대한 것도 포인트가 있어야겠네. 그 다음에 F2가 갖고 있는 어떤 변수들 잡고 있어야 되겠네. 그죠? 자, 대충 그려지죠. 메모리에. 아. 예전에는 우리가 메모리 하나에다가 그냥 퉁으로 그랬지만 지금 보니까 전역이 생기는 공간이 있고 함수마다 별도의 공간이 생기고 그죠?
그 다음에 이 함수들은 자기보다 상위는 접근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 상위에 대한 포인터를 갖고 있네. 이게 실의 컨텍스트의 구조 다입니다. 이거를 이제 자세하게 배우면 되는 거고, 일단 개념은 이거예요. 지금 얘는 일반 함수죠. 제가 this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얘는 F를 new F 이렇게 안 불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무슨 함수가 된다 그랬죠? 일반 함수가 된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얘는 무슨 함수가 돼요? new A 했으니까 A의 생성자 함수. 그죠? 네, 생성자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함수인데 어떻게 불리느냐에 따라서 일반 함수냐, 생성자 함수냐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 함수에 여기서 만약에 this를 썼어요. 일반 함수로 불렸을 때의 이 this는 뭐라 그랬죠? 여기서의 this는 바깥쪽이라고 했죠. 윈도우. 얘가 지금 전역 함수니까 윈도우가 되겠죠. 그럼 윈도우.alert, 윈도우에 프로토타입 다 달려있죠. alert이라든지 toString이라든지 뭐 prompt라든지 뭐 location이라든지 윈도우. 뭐 open 뭐 이런 함수들, 이런 것들 다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아, 걔가 갖고 있는 뭔가가 또 있겠네. 그죠? 그걸 우리는 윈도우라고 일단 부를게요. 윈도우라고 해도 되고 글로벌이라고 해도 되고 ES11부터 글로벌 디스로 됐죠. 그래서 글로벌 디스라고 하는 거. 여기에 다 그 애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영역들이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일반 함수, 얘를 이제 new, 이렇게 new로 만들었어요. A. 이 A의 constructor의 이 this는 뭐죠, 그러면? 여기서의 this는, F의 this는 지금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전역. 이걸 가리키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의 this는 뭘 가리켜요? 요거겠죠, A. 지금 복잡해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A가 만들어진 메모리 위치. 요 위치를 가리키고 있는 게 이 this예요. 그럼 this.name 하면 여기 이거네요. 화살표 함수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setTimeout 많이 쓰죠. 몇 초, 1초 후에 실행해라. 그래서 function, 익명 함수로 우리가 보통 만들죠. 가장 일반적으로 해볼게요. 자, console.log, 그러니까 this.name을 찍어요. 자, name을 찍고,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const 하나 잡을까요? const c3, 3 이렇게 했어요. 그럼 c3도 하나 찍고. 자, 이거를 1초 후라 그랬으니까 미리세크니까 단위가. 자, 이렇게 하면은 요거 처음에 평가하죠. 이제 자, 평가할 때 setTimeout 함수네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 setTimeout이 있구나. 그럼 setTimeout이라는 함수 하나 잡았죠. 자, 그다음에 1초 후에 실행이 되네. 실행이 딱 될 때 이 함수를 평가하겠네요. 그죠? 그럼 평가하니까 C3 잡네요. 이 함수는 익명 함수죠. 자, anonymous. 자, 함수. C3가 있네요. 그럼 C3. 자, 평가. C3 위치만 잡았죠. 그 다음 console.log. 아, console.log. 뭘 참조하고 있죠? console.log가 있네. 이건 뭐 메모리 잡을 게 없죠. 끝. 자, 실행해야 되죠. 평가 끝났으니까. 자, 실행합니다. C3에 3이네요. 3 넣고. 그 다음 console.log this.name을 찾네요. 아까 이거 만들 때 뭘 만든다 그랬지 항상? 어떤 포인터를 만든다 그랬죠. 뭐 레퍼런스라고 합시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outer lexical environment reference. 뭐 이건데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뭐 시험에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떤 외부 참조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합시다. Outer RF 줄여서 외부의 어떤 참조. 외부라는 건 내 바깥쪽이죠. 내 밖에, 내 위일 수도 있고 어떤 이 참조가 있어요. 이 참조는 윈도우도 가야 되지만 일단 상위로 가면 되죠. 자, 봅시다. 아까 F1, F2가 있었는데 1만 갖고 있고 나머지 전역을 안 갖고 있다 쳐봐요. 자, F1은 글로벌이네요. 제일 바깥쪽이네. 그럼 얘는 뭘만 갖고 있으면 돼요? 글로벌에 대한 레퍼런스만 갖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F1만 갖고 있으면 어때요? F1한테 가서 F1에 있나 물어봐요.
X라는 걸 썼는데 EX도 있고 EX도 있는데 이건 대문자 X고 이건 소문자 X죠. 그럼 대문자 X를 썼다고 세워봅시다. 그럼 F1한테 가서 물어봐. 여기 소문자 X밖에 없네. 그럼 대문자 X가 있는지를 여기 가서 찾아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윈도우네. 저녁. 여기에 대문자 X가 있죠. 그럼 얘는 타고 접근할 수 있죠. 그럼 난 이렇게 다 갖고 있을 필요가 없이 뭐만 갖고 있으면 된다? 부모만 갖고 있으면 되겠네. 그래서 일단 부모만 갖고 있는 걸 우리가 아우터 레퍼런스라고 볼게요. 아우터 렉시컬 엔바이러먼트 레퍼런스. 외부 참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고 자, 콘솔. 콘솔이라는 놈을 만났어. 콘솔 어디 있나? 나한테는 없죠. 먼저 나한테 항상 찾아요. 나한테 없어. 그다음에 뭘 찾아요? 바깥쪽 글로벌이네요, 바로. 여기에 콘솔이 있나요? 이 바깥쪽은 이 지금 전역 컨텍스트죠. 이 전역 컨텍스트. 여기에는 있어요, 없어요? 콘솔이라는 놈. 없어요. 실제로 어디 있어요, 콘솔은? 이 윈도우라는 여기 있죠. 윈도우.콘솔이잖아요. 우리가 윈도우를 생략해서 그렇지. 여기에 콘솔이에요. 콘솔.log라는 함수 펑션 오브젝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콘솔 아래 안에는 콘솔.log도 있고 에러도 있고 원도 있고 뭐 클리어도 있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 윈도우 속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윈도우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프로토타입에. 우리가 윈도우.프로토타입 하면 다 나오겠죠. 어쨌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로그를 찾았어. 그래서 이 함수를 또 평가하고 이제 실행하겠죠. 자, 실행해요. 이렇게 이 콘솔.로그에 영역이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윈도우 객체이기 때문에 미리 다 만들어놨겠죠. 언제? 로드 메모리에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되는 초기에 이 윈도우 객체를 만들어줘요. 오브젝트도 만들어지고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도 만들어지고 인스턴스도 만들어지고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놓고 이제 평가 시작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디스. 디스를 찍네요. 디스를 찾아야 돼. 자, 얘는 무슨 함수죠, 지금? 1번 함수죠. 뉴를 안 불렀잖아. 1번 함수의 디스는 뭐라고? 바깥쪽 윈도우라고. 그러면은 내가 지금 여기에 나한테는 디스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조금 이따 합시다. 그래서 없어서 윈도우에 갔더니 윈도우에 네임. 네임 있어요, 없어요? 브라우저에서는 있죠. 윈도우의 네임은 뭐죠? 이 도큐멘트, 이 HTML의 타이틀이죠. 이 창의 이름. 그 이름을 나한테 줘요. 그걸 찍어요. 자, 그 다음에 C3. C3은, 나한테 있네? 3 찍었어요. 그 다음에 끝났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이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제가 네임이라는 게 있어요. 뭐, 바라고 했던 콘스트라고 했던 상관없어요. 네임은 여기 킴이에요. 이걸 찍고 싶어. 여기서 나는 이 디스점 네임이 얘기를 원해요.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되죠? 일반 함수의 디스는 외부 그 뭐냐 전역을 가리친다 그랬죠. 근데 무슨 함수는? 그렇죠. 화살표 함수는 바로 위에, 바로 상위, 바로 상위의 인스턴스를 가리친다. 이렇게 하면 되죠. 화살표 함수로 바꾸면 이 화살표 함수니까 바로 바깥쪽. 여기에 있는 이 인스턴스가 디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썼을 때랑 좀 전에 펑션으로 썼을 때랑은 천지 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코딩을 하다 보면 자바스크립트 코딩을 하다 보면 윈도우에 뭘 갖고 올 일은 없잖아요. 거의 없거든요. 윈도우에 어떤 걸 꼭 갖고 오고 싶어. 그런 코드가 있으면 안 돼, 사실. 글로벌 변수를 쓰는 게 있으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거야 뭐 있을 수 있겠지만 변수를 그렇게 쓰진 않죠. 그래서 항상 화살표 함수를 쓰시면 돼요. 그럼 바깥쪽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DOM에 add event listener 할 때도 어때요? document.add event listener 해가지고 클릭했을 때 이 부분은 우리가 함수로 쓰죠. function evt 이벤트를 받았죠. 그래서 여기서 this 하면 뭐예요? 이 this는 뭐예요? 이벤트 리스너는 좀 달라요, 개념이. 이벤트 리스너는 언제 실행되죠? 처음 평가하고 실행할 때 실행됐어요, 안 됐어요? 전역 코드, 이게 지금 전역이잖아요. 전역 코드 평가했어요. 평가할 때 당연히 이거 안 잡죠, 메모리. 이런 게 있구나. 이벤트 리스너가 있구나 정도만 알고, 그 다음 실행을 하죠. 실행할 때도 얘 실행돼요, 안 돼요, 이 부분.
실행 안 돼요. 언제 실행돼요? 클릭했을 때 실행돼. 제가 우리 그 레벨 테스트에서도 냈잖아요. 그럼 클릭했을 때 딱 실행하면은 이건 뭐예요, 그때? 이 함수는. 네? 콜백. 그렇죠. 콜백이긴 한데 전역 함수가 아니죠. 전역 함수 아니죠. 지금 전역에서 실행된 거 아니잖아. 클릭이에요, 클릭. 클릭했을 때 실행했어요. 그럼 클릭에,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나중에 조음할 때 배우겠지만,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거는 클릭은 누구에 종속되죠? 클릭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윈도우.클릭이 있나요? 아니죠. 누구의 클릭이에요, 지금? 누구? 이 도큐멘트 클릭. 내가 글씨를 이상하게 써서 그렇지만. 도큐멘트.add 이벤트 리스트잖아요. 그러면 이 클릭의 주인은 누구야? 이 도큐멘트죠. 여러분들이 아무데나 브라우저 창에 아무데나 클릭하면 이건 누가 받아요? 제일 처음에 누가 받죠? 도큐멘트가 받아요. 도큐멘트가 받아가지고 지금 눌러진 게 버튼이야. 그럼 그 버튼에 클릭 이벤트 리스너를 찾아줘요. 누가? 도큐멘트가 찾아줬어요. 이 도큐멘트는 물론 전역 객체지만 지금 상태는 전역이 아니죠. 도큐멘트가 어떤 버튼한테 준 거죠. 이 스코프는 누구 스코프야? 도큐멘트 스코프인가요? 우리가 싹이라는 데 와가지고 싹을 클릭했어요. 싹을 딱 클릭했더니 아, 클릭한 곳이 여기 2층 오픈 클래스야. 그러면은 이 클릭이 된 곳은 우리 방인가요? 아니면 이 건물인가요? 우리 방이죠, 우리 방. 택배가 왔는데 싹에다가 경비실에 맡길 수도 있지만 우리 방에 딱 넣어줬어요. 지금 그 케이스죠. 어떤 케이스냐면 택배가 이제 1층에 왔는데 저 경비 아저씨가 이거 2층 오픈 클래스 거네 하고 우리 방에 탁 던져줬어요. 저 여기까지가 클릭이에요. 처음에 경비 아저씨가 무조건 봤지만 도큐멘트라는 경비 아저씨가 봤지만 누구한테 가야 돼 결국 이 물건은 경비 아저씨가 갖는 게 아니죠. 버튼한테 갖는 거죠. 얘도 이벤트 리스너가 권리에 있는. 그러면 이 클릭은 누구 거예요? 이 택배 물건 누구 거야? 2층 오픈 클래스 거죠. 그럼 이 클릭은 버튼 거네. 지금 이 이벤트 리스너가 걸려있는 이 버튼. 그죠? 그럼 여기서 이 디스는 누구예요? 버튼이네. 그리고 이 이벤트, 이벤트에는 이제 배우겠지만 이벤트에 뭐 타겟, 큐렌트 타겟, 요 타겟 있죠, 타겟. 그래서 헷갈려. 싹인지, 2층 오픈 클래스인지 헷갈려요. 그래서 이 타겟에다가 내 박아주는 거야. 야, 사용자가 클릭한 위치는 전체 도큐멘트 속에 있는 이 버튼이야? 라고 이 타겟에다가 넣어주죠. 자, 만약에 클릭을 했는데 버튼이 아니고 인풋이야. 그러면 인풋을 내가 클릭할 수도 있죠? 그럼 제일 처음에 누가 받는다고? 도큐멘트가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 인풋에 이벤트 리스너가 있는지 보겠죠. 갔더니, 있네? 있으면 여기 이벤트점 타겟은 뭐가 돼요? 이 인풋이 되겠죠. 디스는 얘가 될 거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디스 이렇게 싸잖아요. 제이쿼리 쓰신 분은 알겠지만. 이렇게 짜면은 이 버튼 그 셀렉터로 찾아진 게 돼요. 제이쿼리에서는. 어쨌든, 이 인풋점 타겟이 인풋이네? 그죠? 이걸 클릭한 게 얘니까. 그럼 이 타겟점 밸류 하면 뭐가 돼요? 내가 여기 뭐 1, 2, 3 썼다. 그럼 이게 돼요. 그래서 이벤트는 조금 달라요. 지금 그러니까 일반 함수로 불리는 거, 이벤트 리스너로 불리는 거, 그 다음에 생성자 함수로 불리는 거, 이 불리는 거에 따라 다른 거야. 모양은 다 어때요? 일반 함수네. 근데 내가 버튼을 클릭했는데 여기 위에 있는 X, 요 변수를 참조하고 싶어요. 이 디스 말고. 그럼 이것도 뭘로 쓰면 돼? 이 버튼 말고 그냥 외부의 거 갖고 오고 싶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쓰면 되죠? 에러 펑션으로 쓰면 되죠. 화살표 함수로. 그죠? 이거 뭉개고. 그렇게 하면은 내 바깥쪽에 있는 이거 접근할 수가 있죠. 대신에 뭘로 그러면 나를 이 버튼을 접근하려면 이 이벤트로 접근해야 되겠죠? 디스는 요거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디스를 이 버튼 자체를 가르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바깥에 있는 변수를 가리키는 게 더 많죠. 그래서 arrow 펑션을 쓴다.
그래서 언제 arrow 펑션을 쓸지, 그냥 일반 함수 형태로 쓸지 잘 판단하고 써야 돼요. this 때문에. 만약에 요 this 있죠, 요 빨간색 this. F에 속에 있는 this. 이건 누구 가르친다고요? 윈도우를 가리킨다 그랬죠? 근데 요 this가 이 A가 되고 싶은 거야. 여기서 제가 this.name 했어요. 그럼 윈도우의 이름 의미 없잖아요. 우리가 윈도우 이름을 왜 찍어? 이 A의 네임을 찍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F를 이렇게 부르면은 얘는 무조건 윈도우로 가리키니까 창의 이름만 준다. 홍이라는 걸 안 준다. 그죠? A의 네임을. 내가 여기다 홍, 뭐 H라고 썼어요. 그럼 H라는 이름을 갖고 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This를 내가 주면 되겠죠? 이 F를 부를 때. 그죠? F한테 야, 여기 네 this는 얘야 라고 쓸 수가 있겠죠.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자, F.bind 할 수 있죠. bind. F에 bind를 뭘 주면 돼요? A를 주면 되죠. 자, 이 코드를 하나 쓰면 뭐가 돼요? 이 F 함수에 this는 요 this는 내가 지금 준 A야. 요거네. 이렇게 해서 이 바인드를 쓸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실행은 돼요? 안 돼요? 호출은? 안 되죠. 이렇게 해놓고 F 다시 불러야 되죠. 그래서 얘는 이 위로 가야 되죠. 호출까지 같이 하고 싶어. 그러면 F. 두 가지가 있어요. apply가 있고 또 하나 뭐 있어요? call 있죠, call. 내가 부르니까. 둘 다 있어요. 그럼 apply에 call에 뭘 주면 돼? A를 주면 돼요. A. 그 다음에 얘가 뭐, 아규먼트로 X, Y를 두 개를 받는다고 칩시다. 그럴 때 이제 이 apply하고 call이 좀 달라요. 자, apply는 이제 이거를 배열로 주는 거고, 내가 X에 1, Y에 2 주고 싶으면 1, 2 이렇게 array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call은 1, 2 이렇게 줘요. 이것만 다르고 똑같아요. this에다가 네가 이 코드 속에서 이 this는 다 얘야. 내가 지금 준 A라는 인스턴스야. 그리고 argument는 이거야. 이거 두 개. 이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호출하는 게 다예요. 근데 이런 코드를 되게 많이 봐요. bind, apply, call 이런 거. 오픈소스 보다 보면. 그래서 이런 코드가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이런 코드가. 여기서 this 정말 애매하잖아요. 이 this 뭘까 도대체. 어떻게 부를지도 모르고. 우리가 이 코드만 봤을 때 애매하잖아요. 근데 밑에서 이렇게 이제 명시를 해버리면 되게 편하죠. 왜냐면은 이 F의 this 이 부분은 매번 바뀔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A, new A 했지만 B도 만들 수 있죠. B, new A, 요번엔 Kim이야. 이렇게 만들고 B를 줄 수도 있죠. 그냥 이 함수는 A도 되고 B도 되는 거죠. 뭐랑 비슷해요? 뭐. 약간 다형성이랑 비슷한 거죠. 꼭 요 A 타입이 아니라도 상관없죠. C는 new C 이렇게 해도 되죠. 애니멀이 될지, 캣이 될지, 도구가 될지 아무 상관없잖아요. 내가 그냥 주면 되잖아. 걔를. This는 얘야 라고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다 그 처리를 할 수가 있죠.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다양성을 만들 수가 있네. 자바스크립트도. 도구가 들어오면 도구에 it을 부를 거고 캣이 들어왔으면 여기에 캣을 넣었으면 캣.it이 될 거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다양성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지난 시간에도 했던.